안녕하세요, 러블리 유빈입니다. 지금부터 피부 유무가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요가링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. 이 종아리 알 뭉치거나 근육이 뭉쳤을 때 하기 좋은 자세를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3분 동안 여러분들이랑 동작을 해볼 건데요. 이 종아리 근육을 그대로 놔두시거나 뭉쳐짐을 그대로 놔두실 경우에는 하지정맥류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적 근강기염이 생기세요.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고 문질러주고 이렇게 육아를 정말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. 먼저 우리 드라마드랍 원 자세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 링을 끼우실 때 밑에서부터 발목에서부터 좌우로 흔들흔들 하셔서 끼워주세요. 그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내리고 먼저 무릎을 스치듯이 이렇게 걸어보세요. 그래서 딱 끼워진 느낌이 나셔야 돼요. 혹시라도 이렇게 빠지게 되시면 다시 더 강하게 끼우시면 되는데 밑에서부터 다시 오셔서 좀 더 제가 강하게 끼우세요. 끝까지 끌어올리게 되시면 전혀 안 떨어지세요. 자, 여기서 링 끼운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시고 뒤꿈치와 뒤꿈치를 일직선 골반 두 회배 넓이 정도 한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앞쪽으로 당깁니다. 벌써 이래도 힘드실 거예요. 천천히 무릎을 접고 원, 투, 오른쪽 엉덩이를 앞으로 보내면 쓰리. 자,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허리를 좀 더 펼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고. 자, 마시면서 가슴 열고 내쉬면서 가슴 머리를 깍지 할게요. 좀 더 강하게 상체를 뒤쪽으로 보내 허리 운동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 동작 이어갑니다. 내쉬면 상체 천천히 숙여 왼 다리를 뒤로 보내 오른쪽 무릎을 살짝 접고 두 다리를 펴서 다운도그 자세를 합니다. 이때 링이 두 개 혹시 가지고 계시면 다운도그 자세를 하면서 왼쪽에도 끼워주세요. 투, 쓰리, 포. 다시 왼발이 한 번 더 앞으로 오셔서 이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려요.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생각보다 아마 동작을 하시면 지금 많이 땡기실 거예요. 이제 반복하지 마시고 손을 올리고 힘드시면 손 머리통 그대로 버틸게요. 투, 쓰리, 포. 5, 천천히 돌아와 뒤쪽에 있는 링을 가지고 오셔서 빼주세요. 천천히 앉아주시고 자, 여기서 제가 한 동작을 더 플러스 할게요. 숫다바지라 아사나라고 해서 종아리 근육, 발목 근육 뭉친 거를 풀어줄 건데 손바닥으로 종아리 안을 쭉 빼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. 혹시라도 앉기가 힘들거나 하시면 양쪽 무릎을 벌리시고 그래도 엉덩이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주시면 매트를 두세 번 접으셔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안 되면 블럭을 사용하셔서 엉덩이 밑에 두시면 되시고요.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마시면서 두 손을 무릎 쪽으로 올려서 엉덩이는 바닥, 천천히 팔꿈치 바닥, 척추가 펴지고 내 무릎을 자극하고 종아리를 자극한다고 생각하세요. 천천히 돌아오시고 원래 뒤로 눕는 건데 우리는 허리 운동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종아리 알을 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체와 하체가 맞닿는 부분에서 천천히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요. 자, 풀 때 편안한 발 하나, 둘 풀어주신 상태에서 무릎 가볍게 털어주시고 발목 가볍게 털어주시면 훨씬 더 다리 들었다 놨다 해보시면 편하실 거예요. 그냥 사실 쉐이핑으로 해서 문지르셔도 돼요. 링 가지고 있으시면 이렇게 문지르셔도 되시고 아마 지금 피푼 요가링 가지고 있으신 분은 울퉁불퉁한 거랑 매끈한 거 있으신 건데 울퉁한 부분이 좀 더 자극되고 아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주시고 혹시나 아프시면 매끈한 부분으로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돼요. 지금 보시는 동영상 동작들 꼭 따라해주시고 동작 따라하기 싫으실 때는 그냥 TV 보면서 제 영상 보면서 지금 이렇게 문질러만 주시면 종아리 풀리고요. 또 팁 하나 더 드릴게요. 한 분은 아마 넘어갈 건데요. 이렇게 종아리 알이 시작되는 부분에 링을 올리고 한 발로 링을 잡아준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. 아니면 무게를 좀 실어서 천천히 움직이셔도 돼요. 이것만 드셔도 종아리 알은 자극 많이 되고 풀어줍니다. 꼭 마사지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지금 보는 동영상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네이버 TV, 카카오 TV, 핑글,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